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아, 여러분, 이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은요,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20년이 지나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20% 정도 될 거다라는 예측도 있다고 합니다. 야, 필구 씨, 우리 어릴 때는 외국에서 온 친구 한 명 정말 사귀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21세기 이 글로벌 문화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 됐습니다. Of course. 예. Yeah, yeah. That's right. 어우, 굉장히 글로벌하네요. 예. 저는요, 네. 이 외국에서 온 뭐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둔 친구들 보면은 되게 부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쟤는 일단 2개국어는 쉽게 배울 수 있겠다. 아, 그렇지. 네, 네, 진짜 좋은 장점이고요. 네. 또 두 나라 문화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유독 수학에 있어서는 이 외국에서 온 엄마 아빠들이 긴장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학이 특히 어렵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소문들 때문에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오늘 수다학 앞으로 탁 예, 날아든 고민이 외국에서 온 외국에서 온 엄마의 고군분투 수학 교육법이에요. 이 엄마는요, 에콰도르 교포 이세랍니다. 에콰도르.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만 살아온 엄마들도 아이 교육에 있어서 주변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네. 다른 문화에서 왔으니 얼마나 이 혼란스럽겠습니까?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수학 교육에 있어서만큼 반드시 잘 생각해서 결정해라.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죠. 네, 중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아, 포인트. 네. 시작부터 포인트.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먼저 사교육 부분이에요. 네네네. 이제 많은 엄마들이 이제 어떤 학원을 보내?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네네. 학원 몇 개 보내? 양으로.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네, 사실 이 개수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죠. 네, 일단 아이의 의사, 그리고 아이의 성향, 그리고 아이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두루 맞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학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을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학습 시간과 분량이에요. 이 또한 이제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문제집 몇 권은 풀었는데 그리고 몇 시간은 좀 앉아서 아주 진득하게 공부를 해. 이런 질보다는 양에 집착하는 대화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또 양으로.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아이 성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양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뭐 이게 아이가 한 4, 5 문제만 풀었는데도 막 지겨워 막 이런 정도면 네. 이거 많이 풀게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집중력의 문제죠. 그렇죠. 네. 시간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일단은 그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외국에서 온 엄마들뿐만 아니라 이 주입식 교육에 너무 익숙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 시간과 분량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헷갈려하고 실수를 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 그야말로 멀티로 해결이 되는 날이네요. 네. 이렇게 그 다른 문화를 겪다가 와야 했던 이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 그리고 저처럼 네. 정말 그 주입식 교육의 전형적인 예죠. 주입식 교육에 익숙했던 이 엄마 아빠들 네네. 모든 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지금 바로 초등학교 3학년 박규빈 학생과 엄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규빈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밥 드세요. 어머. 저 차려놓은 거 보니까 저 정도면 뷔페인데요. 꼭 한번 방문해야겠습니다. 규빈 식당. 요리사를 꿈꾸는 규빈이 쿠키? 엄마 쿠키? 동생과 함께 식당 놀이를 즐겁게 하는데요. 수학도 저렇게 재미있게 그렇죠. 접근하면 딱일 것 같은데요. 엄마랑 동생이 액션이 좋으신데요. 그러게요. 이제 다 놀았으니까 얘들아 이거 치우고 우리 스터디 타임 할까? 네. 지금까지 들어봤던 스터디 타임 중에 가장 스터디 타임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도 그렇게 영어를 살짝씩 섞어서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공부하기 전 꼭 확인한다는 이거. 계백교. 오늘은 나 수학이네. 직접 썼나 봐요. 수학 공부는 일주일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공부한다는 규빈이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엄마의 학습법인데요.
외국에서는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학원을 많이 보낸다는데 저는 보내고 싶은 계획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저기 개성이 없을까 봐요. 그래서 집에서도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집에서 할 수만 있으면 네. 뭐 최고죠. 그렇죠. 좋은 마인드입니다. 사실 네네네. 주변의 말에 되게 휘둘릴 수가 있는데요. 엄마만의 신념을 딱 갖고 계시네요. 스스로 잘하는 아이면 집에서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규빈이의 수학 공부법, 바로 인터넷 강의입니다. 자신이 공부해야 할 단원을 직접 찾아 들을 만큼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에 들었던 내용이 뒤에서도 나와서 조금 엄청 지루해요.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야?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었네. 완전히 있구나. 수학은 이제 연계성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나오면서 앞에 부분을 써머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지루하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 네. 이 수학에 살짝 흥미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인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네. 시간도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지루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엄마. 그런데 바로 그때 아니야. 슬슬 방해를 시작합니다. 아, 거기다 그림 아, 그리면 안 돼. 이거 엄마가 이거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야. 안 돼. 그때 지금 공부하잖아. 규빈이가 혼자서 하면요. 계속 왔다 갔다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같이 있고 공부하고 저는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엄마는 그냥 지켜보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외국에서는 그냥 알아서 스스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만국 공통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네. 좀 분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아이고 잠깐만요. 언니 공부하고 진짜 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엄마 출동. 엘리, 규빈, 네. 공부방에 가서 공부해. 대신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 지금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약간 타이밍이 좀 늦어졌죠. 어쨌든 분리는 했어요. 하루에 문제집 5쪽씩 풀며 수학 실력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규빈이. 지금 문제 수준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3학년한테 좀 적정한 수준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보면은 너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딸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엄마. 동생과의 독서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규빈이의 머릿속은 온통 딴 생각뿐입니다. 일단 가만히 있질 않네요. 아이고야. 아이고 지루해. 춤추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이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잠시. 갑작스런 돌발 행동. 촬영 최초로 스텝에게 지금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설득을 했어요. 제작진이 이거 풀고 나가자 이러니까 별표 해버리는 거야. 난 나갈 거야. 이 오빠 뭔데 와서 방해하는 거야? 제작진이 여기까지만 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밖으로 나와버렸는데요. 엄마, 나 이 문제 모르겠어요. 박규빈, 너 아까 몇 분 됐다고 또 나와? 진짜 모르는 거야? 응. Are you sure? Yes, yes. You really need yes. my help? Yes. 귀여워. 알았어. 맞다는데 왜 엄마가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시죠? 일단 네. 이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엄마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렇게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규빈이는 하루에 2시간 정해서 공부해요. 근데 집중 못하는 날에는요, 거의 적어도 20분, 30분 동안만
공부하더라고요. 2시간? 2시간? 2시간이면은 아니 선생님 2시간이면은 저 나이에 2시간이 적정한 시간입니까? 좀 긴 거 아니에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20, 30분도 사실 한 번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너무 많이 집중을 원하시는데요. 그렇죠. 네네네. 모르는 문제는 미리 체크를 해두고 한꺼번에 몰아서 물어본다는 규빈이. 뭐가 모르는데? 이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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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네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같은 방식이야, 규빈아. Alright, 이거는 세로일 뿐이냐. Starting from right and then going left, okay? 6 plus 1 is 지금 대화가 되는 거죠? 두 분이서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제 이게 섞여 있잖아요. 지금 영어랑 한국어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근데 엄마가 어려운 말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해를 못 해요, 조금. 어? 아,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게요. 이해를 못 한다고 얘기하네요, 본인 입으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제가 설명하는 거 가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만 하는 게 아니고 English도 같이 이렇게 믹스하니까요. 아이가 좀 더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네. 그러니까 아이도 영어가 어느 정도 익숙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생활에서 많이 썼으니까. 쓰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 규민이가 어려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가. 네. 영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영어 네.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 수학 부분 자체에서 한글로 이야기를 해도 설명을 좀 어려워하고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공부보다 딴짓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규빈이의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맞았나 봐, 맞았나 봐. 귀여워. 규빈아, 네. 다 틀렸어. 아이고, Do you know why? 아이고 세상에. You forgot the one. 빨리 끝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커 보여요. 맞아요. 동생이 방해할 때는 사실 단호하게 언니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실제로는 좀 스멀스멀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우리 공방에 들어가서부터 보였잖아요. 네. 공교롭게 또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쭈루룩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하고 나가려고. 네, 앞에는 많이 맞았는데. 어? 다음 페이지 안 했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좀 보고. 이제 두 시간 지났으니까 잘 시간이니까 우리 끝내자. 네이 프로. 끝날 땐 또 확실하게 끝내주시네요. 한 페이지를 왕창 안 했는데 그쵸 지금? 아 저는 규빈이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하루에 두 시간씩은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습관을 주려고요. 네. 그래서 두 시간씩 매일 공부를 시켜요. 양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공부는 양보다는 질이죠. 특히나 저학년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규빈이는요. 수학 흥미도 없고요. 집중력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차라리 짧은 시간 집중해서 재미있게 공부하는 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 엄마. 하지만 규빈이는 수학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만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이를 가르쳐 주는데 I'm scared 좀 두려운 게 이제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고 싫어할까 봐 좀 집에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외국에서 온 엄마의 고군분투. 네,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이 수학 교육법 잘 봤는데요. 네. 일단 뭐 제가 볼 때도 이 시간에 대한 부분, 요거는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일단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굳이 학원 갈 필요가 없다 하신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은 네, 정답입니다. 집에서도 좋아요.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강을 보게 해주신 부분도 정답입니다. 정답. 아, 좋아요. 네. 정답. 계획표 짜고 지켜나가도록 해주신 점도 정답입니다. 정답. 순조로워. 잘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네. 시간 부분. 시간. 네. 땡. 아, 두 시간. 그 부분이 틀렸군요. 네, 땡이죠. 땡. 네. 아, 오답. 네. 오답입니다. 네, 집중을 못하고 또 학습 습관이 안 잡혀 있는데 두 시간을 앉아있으라고 하는 건 너무 큰 고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네, 것 시간은 같아요. 무조건 개선 필요합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궁금한 게요. 네. 두 시간씩 무조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뭐 어떤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머님이 시도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으로 갔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 검사 결과에서도 엄마가 이 아이의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셨던 이 전략이 네. 크게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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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서가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엄마가 네. 이 시간 정하고 공부시켜도 또 틀리는 문제가 나와도 해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자율성과 학습 동기가 낮습니다. 그러게요. 이 얘기는 곧 공부를 조금은 억지로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공부 자체에 지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학습 동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성과 학습 동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집중력 저하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 표에서 보니까 명확하게 보이네요. 지금은 뭐 두 시간을 무조건 한다 이거보다는 네. 시간을 줄이더라도 집중력을 높이는 게 일단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엄마의 이 시간이 우선이라는 말은 지금 잘못된 전략이었다. 네. 이게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게 또 선생님들이 워낙 또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딱 여기까지만 보시고도 어머니가 아, 시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아이는 시간 관리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표도 짜겠죠. 그렇겠죠. 중요한 건 그 네. 시간 안에 집중을 못한다라는 거. 이거 엄마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네. 그다음 학습 기술인데요. 네. 여기가 정말 큰일이죠. 네. 지금 학습 기술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절대 학습 능률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중력을 올리고 수업 집중 시간만큼은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간표를 잘 짜서 지켜나가는 모습 보셨잖아요. 일단 학습 동기를 올리고 재미있는 학습과 독서로 이 습관을 좀 잡으면 일단 집중력 올려나가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바탕은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네. 야, 근데 일단은 좋습니다. 뭐 검사 결과는 저러한데 네. 그래도 두 시간씩 그래도 꾸준히 했단 말이죠. 확인했죠. 예, 여기서 네네. 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수학 실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두 시간을 했는데.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기본 경우에는 80점이고요. 응용 문제의 경우에는 50점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좀 다져가야 될 부분들이 보여요. 진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부터 좀 재미있게 공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엄마가 열정이 있고요. 또 신념이 있는 건 너무나 좋았어요. 네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리고 수학 평가 결과를 보니까요. 규빈이 학습 습관은 또 그리고 수학 흥미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네. 아, 이 집중력 올리는 부분이 좀 급한 거 아닌가. 그게 해결돼야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문제의 두 시간에서 빨리 탈출하는 법. 그렇지. 일단 규빈이는 이 시간 중심보다는 과제 중심으로 가야 집중력이 향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렇게 좀 풀어야 할 분량을 딱 정해주고 빨리 이 부분을 네가 잘 풀면 공부는 거기서 완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한 다섯 문제 내줬는데 15분 만에 잘 풀면 끝! 그렇죠. 네, 집중력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그러면 몇 분이 세이브 되는 거야? 대신에 이 분량을 정할 때 좀 팁이 필요한데요. 일단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학교 수업 시간하고 같이 시간을 짭니다. 그래서 한 40분간 아이가 이제 문제 푸는 것을 엄마가 지켜보셔야겠죠. 집중해서 푸는 거를. 그렇게 일주일 동안 문제를 풀었을 때 네? 40분간 몇 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 그 문제만큼을 과제로 아이한테 주는 거죠. 정확히 알았어요. 네, 네. 네. 그렇게 파악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아이가 뭔가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이뤄낼 수 있는 네. 훈련을 하다 보면 집중력을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40분만 정도 풀 수 있는 분량을 줬는데 네, 네. 어떤 날은 이걸 점점 땡길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렇죠. 엄마는 오히려 2시간 공부시키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야,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집중력을 높여요.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규빈이한테 맞는 학습법으로 실력도 뭐죠? 흥미도 좀 올리고 또 엄마도 집에서 공부하는 게 그걸 재밌게 하는 방법이 이제 고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좀 알려주셔야죠.
물론 뭐 학습 시간에 대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네, 분량에 맞춰서 공부하는 습관, 집중력 올리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학습 시간에 대해서도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은데요. 네. 학교 시간표 따라가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학교 시간표 따라가기. 네, 학교 수업대로 40분 수학 공부를 하고요. 40분? 중간에는 휴식 시간을 좀 넉넉히 주는 거죠. 네. 집중 많이 했으니까. 아. 30분 정도는 휴식 시간. 오. 그리고 40분은 다시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40분씩 끊어서 두 타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40분도요. 어떻게 쪼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네. 인터넷 강의에 변화를 줘라. 인터넷 강의요? 네.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네. 인강 들으면서 좀 지루하다는 아. 표현을 썼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초반에는 좀 딴짓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 계셔주셔야 할 것이고요. 뭐 예습 20분. 복습 20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면 좋겠죠. 네. 또 쪼개볼까요? 네. 더 쪼개요? 아유 그럼요. 20분 20분 쪼개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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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인데? 네, 아예 좋아요 좋아요. 그럼 10분은 이 예습 20분 중에서도 인강 한 10분을 듣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를 직접 본인이 풀어보는 거 10분. 복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10분 10분 끊으면요. 짧게 보면 10분이잖아요. 그렇죠. 인강 듣는 거 10분인데 뭐 하면 집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 부담은 줄고 예습 복습 다 되니까요. 학교 수업 집중력까지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네,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함께 이렇게 인강도 보고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네. 어머님 걱정이 내가 가르쳐주는 걸 아이가 좀 싫어하거나 오히려 내가 도움되려고 가르쳐주다가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과 고민이 있으셨거든요. 네. 사실 엄마가 3학년 때까지는요. 충분히 그냥 함께 하면서 습관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영어 섞어 쓰시지만 엄마 말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수학 자체에 대한 그렇지.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규빈이랑 대화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엄마는 저희가 드리는 솔루션대로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이제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네네. 이 독서도 좀 규빈이랑 같이 해주셨으면 독서. 좋겠어요. 일단 서점에 규빈이와 함께 가셔서 네네. 책도 함께 골라보시는 거예요. 이 수학 관련 재밌는 책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네네. 일단 초3 책이면 엄마와 규빈이가 읽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로 책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규빈이의 독서 능력이 일단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도 네. 정말 좋은 규빈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학 게임 같은 거를 네. 이 스케줄표에 추가로 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잘 놀아주시는 엄마였잖아요. 처음에. 네네.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도 하시고 네. 수학게임도 추가하시면서 이런 수학적인 활동들을 하다 보면 네네. 수학적 사고력이 높아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엄마 생각하시는 재미있는 수학학습 동기가 생길 겁니다. 네. 뭐 생각났어요. 그 네. 식당놀이 아까 처음에 했었잖아요. 맞아요. 했었죠. 아니, 그때 수학놀이를 접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예. 맞습니다. 뭐 1,000원짜리 지폐도 좀 나오고. 식당이니까. 네, 예, 예. 용돈도 받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현금으로 해도 좋긴 한데 수학적 사고력을 네. 위해서 종이로 네. 돈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100원, 500원, 1,000원, 뭐 5,000원 네네. 이렇게 돈을 만든 다음에 음식의 값을 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손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동생이 먹은 음식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면 이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덧뺄셈이 쉬워지거든요. 네. 동생이랑 사이가 일단 좋으니까 네네. 엄마가 볼 때 맛있게 이렇게 먹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안에서 계산까지 하면 맞아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좋겠네요. 동생도 조기 교육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확실하게 아주 좋은 해결책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중심을 잡아가시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뭐 끝으로 우리 어머님께 조금 더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주변 말에 현혹되지 않고 이 엄마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시는 건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그건 정말 멋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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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학원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집에서 시키겠다. 집에서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일단 엄마는 이 외국인이라서라기보다 네네. 초보 엄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교육에 있어서 실수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습관을 잡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아직은 10살밖에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은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셔야 되고 습관이 잡힐 때까지 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은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될 겁니다. 네네. 이렇게 잡힌 습관이 또 공부에 대한 감정이 고학년이 이렇게 될 때까지 유지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때 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이 습관이 생기면서 네. 2시간도 거뜬히 공부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럴 때
비로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생긴다. 이걸 엄마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집에서 규빈이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만 탄탄히 잘 만들어주신다면 더욱더 훌륭한 엄마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장점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었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마치 이거를 뭐 내가 다 정리한 거다 싶게 네, 원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필근 씨에게 네. 정리할 시간을 드리죠. 원래 다 알고 있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스! 에콰도르에서 온 엄마!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학원은 노! 집에서 2시간씩 공부시키고 있는 상황! 하지만 2, 30분도 못 버티고 벌어지는 규빈이의 공부방 탈출 소동! 과연 집에선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엄마를 위한 솔루션 나갑니다! 시간과 분량 다운! 짧고 굵은 학습은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준다고요? 수학놀이, 재밌는 놀이는 학습 동기도 마구마구 샘솟게 합니다. 엄마와 함께 책을!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규빈이의 의욕도 실력도 더 좋아질 거라고요. 자, 외국에서 온 엄마의 정말 좌충우돌 수학 교육의 애환을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이러이러하게 바른 습관을 들이겠다. 네. 이런 어떤 소신과 뭐 신념이 있는 그런 어머니여서 참 보기 좋았고요. 맞습니다. 글쎄요. 누가 처음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양보다 질이다. 이 얘기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 공부에는 더 잘 맞는 것 같고요. 뭐 시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얼만큼 효과적으로 잘 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수학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수다 게시판 두드려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혜숙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송태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